요즘은 중장년층에게, 전국 방방곡곡 중장년층에게 청년회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오늘은 여러분께 가수 손원수로 인사를 드리면서 멋진 무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손원수 씨를 소개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나름 선방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 나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첫 번째 트로트 앨범을 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어디서 노래를 부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저희 그 CD가 보통 그 가수분들 CD 같은 거 막 다섯 장 정도 갖고 오지요? 네. 뭐 다섯 장 뭐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저 한 50장 갖고 왔습니다. 그 어디 홍보할 데가 없어서 집에 CD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드린다기보다는 털러 왔습니다. 많이 좀 가져가 주세요. 네, 부탁입니다. 네. 대신 가져왔을 때 놓고 가지 마세요. 저번에 보니까 어디 행사장 보니까 놓고 갔더라고요. 네, 놓고 가면 안 돼요. 네네. 이번에 부를 곡이 바로 그겁니다. 빵빠레. 네네. 요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CD를 파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네, 돈 꺼낼 필요 없습니다. 네네. 드릴 테니까. 자,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세요. 나 갖기 싫다면 이렇게. 내가 CD를 이렇게 줬는데 가기 싫다고 정확히 얘기해요. 어, 나 싫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물 한 잔 먹고 다음 노래 제 노래 빵빠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괜찮다면 우리 매니저님 요거를 저 앞쪽으로 좀 가져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왜냐면 네,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저 그 리본 테이프 앞쪽으로. 네. 자, 갑니다. 제 노래 빵빠레 갑니다. Let's party, come on. 자, 여기서 내일도 춤대로 불러 내려가.
마지막 노래 끝내기 전에 이분 들을 때 눈이 약간 불안했어요. 약간 갖기 싫어하는 눈이어가지고 나도 여기서 약간 기싸움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받아라, 눈으로 받아라. 감사하게 또 받아주시고. 자,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명찰이 있네? 뭐 높으신 분 같은데? 혹시 군 위원님이십니까? 아니면 뭐 군수님이십니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예. 교수님, 이거 5점만 가져가요. 5점만 가져가요.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린다 정말. 아직도 한 20장이 넘게 있어요. 이야, 요거는 아, 행사를 몇 번을 뛰어야 다 사라지는 거야? 네? 아, 신발이야? 귀여워요? 네. 아, 자, 일단 옷을 벗고 한번 돌아봐야겠다. 자, 이제 저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있거든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저 뒤에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오늘 하루 아쉬움 없이 끝내려면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놀아보도록 할 텐데, 저 CD는 몰라요. 난 진짜 내 가운데 놀 테니까 다 가셔봐요. 이런 사람 봤어요? 가수들 막 다섯 장 들면서 생색 막 내잖아요. 난 두 장 시원하게. 자, 다들 가셔가요. 저 영동구 막 여기저기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못 참습니다. 네, 오늘 딱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겠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물 한잔 먹고 바로 또 다음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보십시오. 저 CD 인기. 아, 막 서로 줄 서가지고 막. 아, 저번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제 CD를 들고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분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요. 형님, 쭉쭉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예, 좋아요. 아,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순간 방금 CD가 매진됐습니다. 아, 야,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영동구민 여러분들. 네, 꽃간처럼 아주 환한 미소를 띄고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들리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도 쭉쭉 나옵니다.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음악 갑니다. 같이 바로 콩콩 콩. 시작. 뭐, 안 뛰어나서 한번 같이. 나는 그렇게 놀랐지, 와투 와투. 나는 그렇게 놀랐지, 아싸. 그래서 오늘 또 같은 길을 지니 병행사. 아직 설레고 있는데 너를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말해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왜? 우리 서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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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앨범을 새로 하나 또 냈어요. 그래서 다섯 박스가 지금 더 있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총 여덟 박스네요. 빵빵에 세 박스 더 있으니까 여덟 박스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어디서 불러본 적은 없는데, 그냥 요 곡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괜찮을까요? 한 곡 더 마지막 그냥, 이번에 어디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서 그냥 부르고 가도 돼요? 네. 그, 제목은 관상 타령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관상이 좋아요. 네. 제가 한번 쫙 볼 테니까, 음악과 함께 올해 2023년 나의 관상, 나의 운이 어떤지 한번 쭉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음악 갑니다. 어제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이다. 2023년 여러분들 믿고 활동해볼게요. 감사합니다.